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눈입니다. 뚜렷하지 못한 눈매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 교정하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겠죠. 매서운 눈매, 흐릿한 눈매를 조금만 교정해도 인상이 온화해질 뿐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도 또렷해진다는데, 사람마다 외모가 다른 만큼 개인의 눈매에 따라 적용되는 교정법도 다양하다. 원장님, 눈매 교정술이나 쌍꺼풀 수술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? 네, 일반적으로 뭐 쌍꺼풀이나 눈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될 경우는 사실은 없고요.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쌍꺼풀하고 본인의 눈의 구조에서 할 수 있는 쌍꺼풀이 제한적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자기 얼굴에 맞는 쌍꺼풀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. 눈매 교정은 눈의 모양, 눈의 가로, 세로, 길이, 미간 좌우 대칭과 피부 두께 등을 고려해 자신의 얼굴 이미지에 적합한 수술법을 선택한다. 눈매 교정술 중 대표적인 쌍꺼풀 수술은 눈꺼풀의 두께와 지방이 축적된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데, 피부를 절개한 후 시행하는 매몰법은 기존의 긴 절개창을 이용했던 대신 흉터가 남지 않도록 작은 절개창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하고, 눈꺼풀이 처져 있는 경우엔 안검 하수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선호한다. 네, 일반적으로는 눈의 구조는 안구와 눈을 이제 안검이라고 해서 바깥쪽 피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그러니까 안구의 그 크기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때, 그러니까 안검 피부가 너무 작을 경우에 보통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안구는 큰데 뭐 피부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앞트임이나 뒤트임을 하게 되는 거죠. 눈매를 교정함으로써 인상을 좋게 만들어주는 눈매 교정술. 하지만 수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무조건 큰 눈만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눈 모양뿐 아니라 인상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.